봤어요. 아, 이걸 지금 이거 인연이에요. 이걸 해서도 아니고 그런 말은 스님인 내가 해야 맞는 거 아니야? 저 인연입니다. 그러니까 우연히 봤는데 살짝 좀 약간 허당인 느낌이 와 예쁘다. 먹을 때는 와사비 간장. 아 와사비도 찍어... 먹어요? 아 왜? 와사비가 뭐라고 하나? 뭔가 다 안 먹을 것 같아. 한번 볼까요? 맛이 어떤가? 꽃향이 확 돌죠. 그러니까 고기 씹는 그런 또 고기야? 되게 연한 고기 있잖아요. 살기는 연한 고기 그 씹는 식감이 똑같아요 진짜. 와, 묵이 나왔나요? 아 묵. 아 묵도 생각보다 되게 짧게 금방 되네요.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굳어요. 네. 예쁘죠? 네. 맛은? 겁나네. 이제 또 줄려니까 또 고기 맛 난다고 할까. 이거 막 약간 그 편육 진짜 편육 같아요. 어쩌면 좋겠네요. 사찰 음식이 이렇게 예쁠 줄 상상도 못했어요. 지금 보다시피 쓰레기도 별로 안 나요. 그러니까 버릴 게 없게끔 맞아요.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히 혼자 살 때는 특히나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제대로 갖춰놓고 드세요. 그게 네. 나를 위하는 거예요. 막 먹어보세요.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막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전 싫더라고요. 사실 막 그냥 대충 먹거든요. 혼자라도 예쁘게 맛있게 차려놓고